안녕하세요. 오늘은 겨울철 실내에서 자라고 있는 이 군자란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. 이 군자란 제가 처음 그 영상에 올린 거는 약 9개월 전에 군자란 꽃이 활짝 피어있던 그 군자란 키우기로 해서 영상에 올렸었는데요. 그 이후에도 이 군자란이 잘 자라면서 또 군자란 꽃도 두 번째도 보여주었는데, 지금 이 잎들과 잎들 사이에 보시면, 약간 그 작은 그 꽃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저도 며칠 전에 이걸 이제 보게 됐는데요. 이렇게 그이 꽃이 피게 되면, 1년 사이에 이세 번째 그 군자란 꽃을 보게 되는 셈인데요. 이 군자란이 생육 환경이 좋고 잘 맞으면, 1년에 두 번까지는 꽃을 본다고 합니다. 근데 저도 이약 9개월 만에 이렇게 세 번째 그 꽃을 보여주게 돼서 의외로 굉장히 그 기쁘게 이 군자란 꽃을 키우게 되는데요. 이 군자란은 수선화과의 군자란 속 여러 해 살이 식물이 이 군자란입니다. 이 군자란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데요. 보통 실내에서 우리가 군자란을 키우실 때는 강한 직사광선을 오히려 피하고 약간 그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밝고 환한 곳에 두고 키우시면 이 군자란이 더잘 자라게 됩니다. 오히려 그 강한 빛을 받게 되면 잎이 타면서 광택이 없고 그 잎이 윤기가 없게 되는데요. 이 군자란도 그 약간 사계절을 거치게 해주어야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겨울에는 약한 겨울이라는 그 계절에 그 온도 차이를 조금 느끼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. 보통 그 군자란의 가장 좋은 생육 그 온도는 낮에는 섭씨 20에서 한 25도 사이가 좋고 밤에는 섭씨 한 15도 정도 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. 보통 이제 베란다나 발코니에 이렇게 키우실 때는 섭씨 5도 이하가 내려가면 이 동해를 잇기 때문에 너무 춥지 않도록 겨울철 관리도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. 이제 봄에서 여름, 가을까지는 이 군자란을 키우시더라도 항상 그 화분의 흙은 약간 좀 건조한 듯이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좀더 건조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. 식물은 이제 거의 가을부터 늦겨울까지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화분의 흙이 좀더 건조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군자란이 좀 햇볕을 좋아할 것 같지만 햇볕을 직접 닿거나 너무 강한 그 직사광선을 쬐면 잎이 오히려 타면서 이렇게 광택이 나는 그런 잎으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화분의 흙은 항상 좀 물이 오래 고여 있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키우시고 또 특히 이 배수 상태와 통풍이 잘 되게 해주면 이 군자란 잎이 호접남 못지않은 녹색의 싱싱한 그 잎들을 보면서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뿌리 쪽에 이 가습이 되면 뿌리가 썩고 흰 비단병에 걸리기 쉬운데요. 저도 그 지난번 이제 그 군자란 물 주기를 통해서 물을 준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이 화분의 흙은 약간 좀 항상 마른 듯이 좀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위에 흙이 말라 보여도 손으로 이렇게 조금 우리가 파보게 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화분 흙 속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위에 흙만 보시고 물을 주시게 되면 뿌리 쪽에는 가습을 하기가 쉬운데요. 이제 군자란이 지금 이 보시면은 지금 씨앗이 이렇게 맺어 있는데요. 이 씨앗은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군자란 꽃은 꽃대를 잘라 주었기 때문에 실을 맺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이 씨앗은
두 번째 그 꽃이 피고 난 이후에 그 꽃이 지고 열매를 맺게 됐는데요. 9개월 전에 이제 첫 번째 꽃이 피고 약 5개월 후에 제가 4개월 전에 올렸던 동영상에 그두 번째 꽃이 피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 꽃이 활짝 핀 이후에 얼마 전 제가 또 군자랑 물주기를 통해서 할때 지금 이 가운데 보시는 이 잎이 좀 어리고 작았던 잎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해서 지금 가운데 보시면 이 새로운 잎들이 지금 이거 하고 가운데도 이제 엷은 작은 그 연녹색의 잎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군자라는 키우게 되면 장수 식물이라 굉장히 좋고 보통 이제 이 군자란 그 씨앗은 1년 이후에 좀긴 시간 그 완숙을 거쳐서 2, 3일경에 그 씨를 수확하게 되는데요. 또그 씨를 수확해서 약 5일경에 이렇게 씨를 파종해서 또그 씨앗으로도 군자란을 키울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군자란은 이또그 어미 군자란에서 그 자구를 통해서도 또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군자라는 보시면 굉장히 좀 동양적인 그런 미를 지니고 있는 식물이기도 한데요. 그래도 이 군자라는 난 종류가 아니고 수선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이고 또 원산지는 그 남아프리카가 고향인 그런 그 군자란입니다. 지금 이제 하나 보시면 지금 오래된 그 갈색 잎이 있는데요. 이런 이제 잎은 특별히 물을 가습했거나 병충해로 인해서 이제 생긴 게 아니고 오래된 그난그 잎들도 오래되면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서 세력을 다한 게 떨어지듯이 지금 이제 하나가 이렇게 변했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장수 식물인 이 군자라는 올해 그 30년도 넘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면 키울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한데요. 오늘은 이제 겨울철 실내에서 물 관리는 좀더 봄, 여름, 가을보다는 조금 더 건조하게 물을 주시면서 관리하시고 또그 섭씨 5도 이하로 찬 곳에 두면 동해를 잇기 때문에 너무 차지 않은 곳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군자란이 실내에서 키울 때 꽃이 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. 또그 엄지 식물이라고 해서 일조량이 너무 부족하거나 또 너무 영양이 부족해도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 들어와서 겨울철인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면서 1년 중그세 번째 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약간 그 꽃이 맺어있는 군자란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좋은 시간,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